아직도 안 빠르죠? 네,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. 여기서 오른쪽 들어가기. 이런. 어, 얘들아. 어, 제자야. 뜨거. 아이고. 자, 2번 사고. 여기에서 천천히 나 우회전할 건데요.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달려옵니다. 그리고 사고 날 때는 어떻게 사고 나나요? 사고 나는 순간. 네, 이렇게. 우회전해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.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.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애들이 멀리서부터 계속 빠른 속도로 왔어요. 그리고 아파트 입구, 여기 나올 때도 빠른 속도로. 왜 그랬니? 그랬더니 엄마가 저녁 먹게 식당으로 와. 그랬더니 빨리 가다 그랬대요. 자전거 탄 애들이 제 차를 보고 멈추라고 했지만은 속도가 빠르서 못 멈췄어요. 경찰에서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끝내려고 그랬어요. 근데 애들의 부모가 블랙박스와 아파트 CCTV를 보고서도 아, 이거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.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애들은 5학년, 3학년의 초등학생. 이번 사고, 여기서요. 사고 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죠. 천천히 가다가 자, 옆에 서 있던 차. 스타렉스. 요 스타렉스요. 요 차랑 비교해 보세요. 스타렉스가 안 보이죠? 그 스타렉스 때문에 안 보였는데, 사고 난 그 당시, 자전거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, 급하게 역주행 형태로 튀어나왔죠? 저 블박스 운전자가 어떻게 피하겠어요? 여기서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아이의 부모는 차가 더 잘못했다. 자전거 탄 어린이와의 사고이기 때문에,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이렇게 주장해요. 아니다. 자전거도 잘못이다. 자전거 100% 잘못이다. 셋으로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고요.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%. 자전거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88%입니다. 이것은 일종의 교차로 개념이죠. 이렇게. 교차로 개념이니까 일종의 교차로니까 들어가기 전에 시야 확보 안 되면 멈춰야 된다. 멈춰야 되는데 왜 멈추지 않고 지나갔느냐? 그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오른쪽에 스트레스 때문에 안 보이는데 거길 왜 멈춰서 확인하고 갔어야지 그걸 지나쳤어. 그런 의미에서 블박스 조금 잘못이 있다라는 견해가 12%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격지점. 충격지점이 스트레스를 지나쳤을까요? 즉 요겁니다. 요 스트렉스. 이 스트렉스. 만약에 내가 스트렉스 지나치지, 여기선데 가서 퍽 들이받으면 난 잘못 없어야 되겠죠? 스트렉스를 내가 지나쳤을까요? 안 지나쳤을까요? 옆에 서 있는 스트렉스를 지나쳤을까? 지나쳤다. 앞범퍼가 내 차랑 상대 차랑 똑같은 위치다. 스트렉스보다 뒤에 있다. 투표 시작. 스타렉스보다 뒤에 있다가 90%, 앞범퍼가 똑같은 위치다가 10%. 항상 2m 정도 보이는 것보다 뒤에 있는데, 근데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.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아니, 아파트 입구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자동으로 어떻게 피하죠? 사고 장소가 마지막에 불박차 멈춘 곳은 스타렉스를 지나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스트레스 지나치지 않았는데 거기서 펑 역주행을 달려면 그러면 자동차에게 잘못 없어야 되잖아요. 블박차에게. 사고 직후에 차를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 있으면 올려주세요. 그랬더니 차종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약 한 1m 정도 뒤에 있죠?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 되잖아요. 항상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내 차가 뒤에 있습니다. 이렇게 차종에 따라 한 1m 뒤에 있는 것도 있고요. 어떤 경우는 2m 뒤에 있는 것도 있고요. 요 차를 지나치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퍽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